경기도가 민생경제 살리기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습니다.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경영환경 개선 사업의 자부담을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결정한 건데요. 점포 환경이나 시스템 개선, 홍보 광고 지원을 최대 300만 원 규모 안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. 최창순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. 20년 가까이 실내 포장마차를 운영하고 있는 최돈일 씨. 코로나 사태 전만 해도 한 달에 2-3천만 원이던 매출이 50만 원 수준까지 떨어져 임대료가 10개월 지나 밀렸습니다. 운영 시간 제한이 풀리면서 매출이 정상화되고 있지만 이번엔 또 갈수록 오르는 재료비와 이자 부담이 커지는 게 문제입니다. 최 씨는 타겟책으로 경기도의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사업을 신청해 점포 환경 개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기존엔 10%의 자부담이 있었는데 올해는 100% 도비로 이루어집니다. 소상공인한테는 뭐 이렇게 그 은인이 나타났다고 해야 되나? 그 정도로 되게 고맙고 좋은 거죠. 뭐 지옥에 살다가 좀 천국에 오는 기분이니까. 긴급 비상 경제 대응 체제 돌입한 경기도가 소상공인을 위해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. 소상공인 경영 환경 개선과 창업 초기 소상공인 경영 환경 개선 등 두 개 사업의 자부담을 한시적으로 전액 면제하기로 결정한 겁니다. 이번 사업은 점포 환경 개선과 시스템 개선, 홍보 광고 등 세 개 분야에 걸쳐 지원이 이루어집니다. 올해 총 4,600여 개 업체를 대상으로 최대 300만 원까지 전액 도비로 지원됩니다. 고용도 또 불안하고 또 유가도 오르고 있고요. 특히나 원자재 가격도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상공인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저희가 조금이나마 거기에 조금 그 위기에 좀 대응하고자 좀 지원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. 경기도는 소비 심리 위축과 원부자재 상승 등으로 경영 환경 부담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사업을 이어나갈 방침입니다. 경기 GTV 최창순입니다.